때 어딘가로 가는 미시즈 간장. 어? 잠깐만. 지금 뭐 하신 거예요? 아, 리모컨인데요. 그 셋톱박스 와이파이 랜, 선 무선 랜 껐다 켰다 하는 거. 이 리모컨 하나로 대기 전력 소모량 1위 셋톱박스를 끄는데 성공. 어디 그뿐이랴. 끄고 끄고 또 끄고. 전기 절약을 위해서라면 한 방에 온 가족이 모여 자는 것도 불쌍. 급기야 엄마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. 어라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. 신기한 장치가 타이머인데요. 일명 돈 버는 손센트. 이렇게 시간만 정해주면 얼마든지 전기 절약 가능. 음악이 나오다가도 자동으로 꺼진다. 대단한 연습. 저 괜찮은데요? 와 이거다 생각했어요. 와 이거다. 네. 그래서 확인해봤다. 미시즈 간장의 한 달 전기 사용량은 9월 현재 120kW. 가만히 있어보자. 그게 돈으로 따지자면 대략 한 14,000원 정도? 14,000원이요? 네.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엄청난 거 아니에요? 노력을 많이 했어요, 제가.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요? 무선으로 껐다 켰다. 단언컨대 당신은 미시즈 간장이 확실합니다. 그리고 날밝은 다음 날. 아,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네,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요. 아, 밥 먹으러요? 네. 미시즈 간장이 두 아이를 대동하고 나선 곳은 집에서 30m 떨어진 옆동? 익숙한 손놀림하며 가족을 반기는 한 여인까지. 아, 어머님이시군요? 이게 없으세요? 네, 저희 시어머니세요. 시어머니요? 네. 어머니세요? 예, 왜요? 아니, 그 간장이... 저희 간장녀가 지금 간장녀? 네. 어 짜다고? 내가 바로 간장 가문의 원조 시어머니이다. 그나저나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예사롭지 않다. 모든 것이 에너지다. 어머. 가훈인가요? 모든 것이 에너지다. 그래가지고 불끄고 살 되는 거죠.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. 사업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집집마다 절약하죠. 캠페인 티셔츠를 허나 토끼 같은 손수에게만큼은 할머니의 사랑은 아낌이 없는 법. 효나 이거 멋있지? 최고. 이야. 할머니의 사랑수까지 원샷하고 보니 아니 이게 웬 골동품? 80년도 우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. 80년도라고 적혀있는데? 80년도면 어때? 호랑이 예전에도 호랑이 할머니가 또 주시는데 그럼 그게 있대. 기다리면 80년도면 지금 몇 년 쓰신 거예요? 그걸? 34년 34년이요? 네, 아직도 20년을 더 쓸 수 있어요. 안 깨져. 깨지지 않는 한 버리는 일은 없다던 시어머니. 방 안에서 혼자 뭐 하세요? 설마 TV? 놀라지 마시라. 한치의 오차도 없는 9인치 TV. 단언컨대 이 TV는 박물관에서 본 것이 확실합니다. 와, 아날로그 TV 진짜 보기 어려운데. 그러니까 너무 작은데요? 전략하고 좋잖아요. 혼자 보긴 제일 좋아요. 아니 이거 TV는 몇 년 쓰신 거예요? 20년 넘었는데요. 20년 넘으셨다고요? 참고로 네. TV를 20년 이상 쓰려면 TV보다 더 큰 오랜 친구 승합기는 필수. 맞아요 맞아요. 그러던 중 시어머니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. 형님 오늘 아우 덥다. 아우 여기 좀 뭐 좀 선풍기 없어? 아이고 원래 그냥 에어컨도 없는 집에 선풍기 벌써 치웠어? 부채가. 내가 여기 그 자리를 살쪘는데 더 나와 이게. 뭐가 더 나왔대? 알통이 더 나와요. 간장 가족의 알통 단련은 가을에도 계속된다. 쭉. 그리고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간장 시어머니. 개봉박두. 와. 부채인데요? 이게 다 뭐예요? 하나 둘 셋 넷.
시어머니는 혹시 부채 많이야? 와,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리고 제게 조상님이 등장했으니